아, 저 사람도 저 한글 못 읽나? 어? 아니, 왜 죄다 여기 끼어와서 죽는 거야? 아, 무슨 공권력에 대한 반항이야? 아, 님이, 씨. 신원 미상의 망자를 향한 첫마디가 님이가 뭐니, 님이가? 아, 선배님, 그게 아니고요. 아니, 그 저놈의 저 카지노 때문에 이번 달에만 자살 4건에 미수가 3건이에요. 이건 뭐, 그냥? 아주 그냥 자살의 왕복이야, 그냥, 어? 민정사 일로 와봐. 카메라 잘 찍어봐, 빨리 카메라. 상태 어떤데? 요즘에 잘 안 된 것 같은데, 여기. 아니, 요즘에 자주 보네. 요즘 나오고 적 없어요? 신분증도 없고 부패가 심해서 이거 짐을 찾기도 힘들겠는데. 자살은 비겁함과 이기주의의 극단적 표출이다. 죽음으로 이르는 마지막을 대면할 용기 같은 건 없다. 고로 안경을 쓴 채로 뛰어내리진 않는다. 야, 간식방에 그 자판기야. 누르면 누른 대로 입맛 따라 딱딱 나오게. 쉽지 않네. 안면부가 뭉개졌는데 시신은 똑바로 누운 채로 발견됐다. 게다가 지갑도 없다. 누군가 건드렸다는 말이네. 야, 잠깐 이거 옷에 나오면 이게 다다. 아, 신원 확인 하려면 또 뺑이 치겠네. 당연 쫑뺑이지, 자샤. 살인의 가능성 따위 생각도 못하는 너 같은 놈에겐 특히. 야, 이 사소 오면 자살로 처리하든 수사를 하든 마음대로 하고 나 간다. 내일 끝났다. 가긴 어디 가요? 중소녀고 밥알이면 잡으러. 애들이 무섭다잖아, 임마. 어? 이번에 넙충님 상당해서 이번 사건 저랑 선배님이랑 하려던데요? 누가? 백배의 당고모 상까지 챙기는 넙치 새끼. 내가 꼭 복수할 테다. 파바리 맨에게 위협받는 여고생들의 안전은 도대체 누가 지킨단 말인가? 한 달쯤 된 시체다. 지금쯤 나올 때 됐다. 청소년도 아니고 그 시체 유통기한 지켜 있는 것도 한 달 줘도 안 지켜. 진짜 나왔네. 팔을 왜 정확히 흔들죠? 자. 그래, 백부의 단고모님은 잘 모시다 드리고. 아니, 걱정하지 말고. 십시 형님, 감사합니다. 바로 전대로 가라. 선배님, 지금 딜러들 다 집합 시킬까요? 선배님! 사장님, 재물복 있는 관상이신데 오늘 좀 날이 아니신가 보네. 우린 선의자 15%밖에 안 뜨니까 생각 있으면 찾아오셔. 그리고 좀 쉬면서 하시고, 어? 순호. 못 본 지 얼마나 됐다고 그새 개명까지 하셨어, 김꽁지 여사. 얘가 죽었다고? 누구야, 걔? 버렸던 지 4년 넘으네. 김 여사,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들어. 가산탕진, 사체독촉, 우울증세,
걔 관상을 보니까 왠지 삶의 고단함이 마구 느껴지면서 아 자살하고 싶다. 나는 자살할 인생이다. 나는 자살해버릴 것이다. 그런 생각 많이 한 것 같은데. 맞지? 자금여유, 채무제로 매우 활달. 전혀 그런 거 없는 애였는데. 아이씨! 김여사는 그랬더니 4년인데 쪽방 안창을 보면 무슨 아버지가 재벌이라도 되나 보지? 재벌인지는 모르겠는데 우수고객인 건 맞지. 여동생이 하나 있어. 거래 뜬 지 얼마 안 됐을 때 딱 한 번 날짜 못 맞춘 적이 있었거든. 그때 바꿔주더라고. 아 여보시오? 그 서지석 씨 동상분 되시는가요? 아 저희는 뭐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오 불구요. 그런데 요렇게 자꾸 늦어불면 죽지는 못해도 병신은 대합할 수 있는지라. 옳지. 그래요. 조카 바꿔드리겠어. 받아보시게. 여기 보세요. 야 이진아 너 정말 미쳤어? 너 어떻게 됐는지 정말 보고 싶어? 같은 여자지만 걔도 참 안 됐다 싶더라고. 빨대 꽂을 데가 없어서 지 여동생한테 꼽는 에이 시래기. 그런 시래기한테 돈 빌려주는 대근. 저거 뭘? 죽은 애 민증번호하고 전화고 여동생 전화고. 내가 한 번 주면 대금 뭘 주나? 김 여사. 응? 요즘 그렇게 굶었어? 응. 야, 마이크! 네? 설렁설렁 하지 말고 뭐 하나 단서라도 될 게 있으면 무조건 주워다면 알았어? 네. 이놈의 쉐키들 목소리 봐라. 알았어? 네. 아니 그 낮에는 자살이어야 한다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 이 밤에는 왜 이렇게 오바야? 야 시인이 시인대로 해. 이 저 양반 별명이 아직 뭔지 모르나? 뭔데요? 독사, 백독사. 형사 별명에도 나름대로 계급이 있어. 제일 밑이 단무지, 단순 무식 지랄스러운 놈. 그 위가 발발이, 머리는 없이 발로만 뛰는 놈. 그 위가 불독, 한 번 물면 나야 될 때도 절대 놓지 않는 놈. 그 중에 제일 머리가 독사. 쓸데없는 짓 안 하고 순간을 붙잡아서 착! 무는 독사. 저 양반이 저렇게 확신 갖고 움직이면 100% 믿어도 돼. 찾아 빨리! 여자? 둘 중에 한 년이 내 스타일이었어. 그냥 나가기가 뭐해서 막 재미 좀 보려고 했는데 옆에 있는 못생긴 년이 막 살려달라고 징징 짜는 거야. 아이씨 졸라게 짜증나서 확 쑤셔버렸어. 그랬더니 내 스타일인 년이 육상선수처럼 막 튀어나가는 거야. 아, 졸라게 빠르대. 그래서 난 그년 쫓다가 잡히고 뭐 그게 다야. 한 번에 두 년 따먹기 전락에 힘들더라고. 그럴 땐 말이야 반발한 여자 앞에서 못생긴 여자 목을 긋는 거야. 보란듯이 죽지 않고 숨이 껄떡거릴 정도로만. 그러면 반발한 여자는 죽음의 공포를 뼛속 깊이 느끼며 구분구분 행동하지. 반발한 여자와 일을 다 치렀는데 아직도 못생긴 여자가 살아있다. 그럼 이제 선택을 해야지. 못생긴 여자와 새롭게 할 것인가, 반발한 여자와 한 번 더 할 것인가.
여지훈입니다. 테이프에 감긴 사체라. 오늘 방간 손님 오시려나? 피해자 서은비, 나이 24세, 직업 포스티스입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어젯밤 자정 무렵 근무지인 논현동 룸사롱 블랙 로즈에서 나와 9월 6일 0시에서 1시 30분 사이에 귀가, 방이동의 자택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발생 시각 지금인 6일 새벽 1시 42분, 사건 현장 최초 발견자죠, 혹은 범인으로 추정되는 남자로부터 사건 제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정국자, 아직 초동 수사도 안 끝난 사건으로 새벽같이 소집이야? 여길 보시죠. 2004년 9월 대전에서 발생했죠. 지금까지 미해결로 남아있는 일명 대전 테이프 살인사건 현장 사진 자료입니다. 살인사건이라는 건가? 이게 얼마 만이야? 7년 만에 만난 나보다 죽은 이 여자가 더 반가운가 보지? 생각하는 거 맞아. 살아있다 잘렸어. 이 테이프 좀 벗겨볼 수 있어? 안 그래도 막 시작하려던 참이야. 한번 벗기면 원상복구가 어려우니까 육안으로도 잘 확인해. 일단 테이프 표면에 다량의 혈흔이 묻어있어. 왜일까? 아직 숨이 붙어있었을 때. 피해자가 테이프를 뛰려고 발버둥쳤겠지. 확인해봐야겠지만 눈의 충혈 상태로 볼 때 사인은 7년 전처럼 비구폐쇄성 질식이 맞는 것 같고, 피가 안 묻었다는 건 손가락을 자르기 전에 입부터, 아니 입까지만 막았다? 눈이 보고 싶었겠지. 자신의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걸 지켜보는 피해자의 눈. 잘 있었어? 또 올게. 멘트를 참 섹시하게 내뱉는 재주가 있어. 그래도 오랜만에 들으니까 감칠맛 나네.